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제의 내용 보셨겠지만 집을 팔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또 팔고자 하시는 어떤 셀러 입장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잊지 않으셨으면 눌러주시고요. 네. 집을 빨리 파는 요령 어떤 게 있을까요? 막연하게 내가 집을 살 때에 샀던 금액보다 관리를 하고 그동안에 들어간 돈도 있고 내가 그동안에 관리를 한 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더 받고 싶으시죠?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제일 많이 좌우하는 것은 은행 이자율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또한 관심도 있으실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정답으로 낼 수 있는 게 제일 먼저는 가격이겠죠. 네, 가격입니다. 사는 사람도 가격이 중요하고 파는 사람도 가격일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답은 하나겠죠. 매물, 시세보다는 내가 매물을 싸게 놓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팅 가격이, 마켓에 나오는 리스팅 가격이 좋으면 당장 팔리고 또 빠르게 팔리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가보다 5%에서 10%까지도 가격을 내릴 수 있다면 팔리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되죠. 사실 셀러로서는 가장 아쉬운 방법이고 속이 쓰리는 방법이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집을 팔고자 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내놓으셨을 때 만약에 내가 내놓은 집이 한 달이 넘게 되면 대체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격을 내가 원하는 가격을 고수하다가 90일 그러니까 3개월이 넘게 되면 못 팔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중요하다고 해서 너무나도 낮춰서 가격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금액에서 내놓아야 되겠죠. 자, 다 아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부터 중요한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집을 팔고자 할 때 내가 살던 집의 상태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집이 같은 구조이고 진지도 비슷한 시기이고 상태도 비슷한 것 같은데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집이 50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잔디 관리도 잘하고 집도 항상 페인트 칠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해주면서 관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파킹 랏도 깨끗하고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50만 불에 팔렸다는 소리를 듣고 아무래도 나는 저 상태보다는 조금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몇만 불에 더 받아서 54만 불, 55만 불에 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비슷한 조건에 따라서 몇만 불 차이지만 잘 팔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잘 안 팔린다고 리얼터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내 집의 가치가 주관적이죠. 하지만 상대 옆집에 있는 집이 잘 팔렸던 이유의 속사정은 알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 집의 인테리어, 또 인사이드의 구조, 그리고 인사이드의 현재 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집의 가치를 상대와 똑같이 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 집의 가치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려면 주변에 있는 오픈하우스, 내 집 주변에 있는 오픈하우스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오픈하우스들을 자주 방문해서 내 집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지만 된다고 모든 부동산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 상태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시세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지만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감정 가격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주택 매매가 굉장히 선호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학군이 좋은 지역이라든지 교통이 좋은 지역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지역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죠. 가장 높을 시기에 집값의 시세가 이자율에 따라서 가장 높을 시기에 나왔었던 금액을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있다가 내 집의 가치를 그때의 그 수치만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정도의 산출을 해서 집을 매매를 내놓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감정의 가치는 집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 집의 가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한번 고용하셔서 내 주택의 사정, 주택의 가격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시는 것을 굉장히 권하고들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참 차이가 많죠. 한국 사람들은 보통 때 신발도 신지 않고 집에 들어가고 또 청소도 자주 하고 곰팡이 끼거나 어떤 집 내부에 홀이 있는 꼴을 못 보죠. 성격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집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주변에 있는 렌트 하는 데에서 그림 같은 거를 빌려오기도 하고 또 걸어놓기도 하죠. 그리고 집의 관리 상태를 위해서 보수라는 처리를 많이 합니다. 화장실을 처리한다든가 주변의 잔디를 더욱더 잘 깎아준다든가 한번 집 주변에 페인트칠을 더해준다든가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판매를 하려고 내놓게 되죠. 돈을 들이면 상태가 좋아진다는 건 당연지사이죠. 주변 정리와 집 내부의 화장실을 고치고 또 변기 커버를 한 번씩 바꿔준다든가 거기에 부엌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든가 샤워기에 샤워 커튼을 좀 바꿔준다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에 한국 사람들은 신경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쓰고 있죠. 하지만 외국의 사람들, 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데에 가치를 굉장히 많이 두죠. 소파를 한번 더 닦는다든가 가구를 한 번씩 비치를 해서 렌트를 해서 비치를 해놓는다든가 그리고 그림을 좋은 거를 갖다 그려놓는다든가 그리고 그 외에 각종 부수적인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비용에 추가되는 비용이 사실 수천 달러밖에는 되지 않는데 판매가 될 때에는 수만 달러의 가치로서 판매 방식이 틀리죠. 우리가 보통 사고 있으면서 포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구입할 때 과대포장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과대포장에 사람들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에서 POP라고 있습니다. Point of Purchase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고자 하는 관점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따지게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보고 로케이션을 보고 바이어가 오는 것은 기본적이겠죠. 하지만 집에 들어와서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꼼꼼히 이 집이 관리가 잘 돼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최종적으로 하는 게 바이어들의 입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내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포장을 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해서 수천 달러가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팔 때는 수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부분을 간과하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집은 50만 불에 팔렸는데 내 집은 55만 불에 내놓겠다는 착각이나 내 집에 대해서도 똑같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반대가 된다면 생각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대가 된다면 내 집을 파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고 빨리 팔 수 있겠죠. 안 그런가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간단하게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렇다 그러면 훨씬 잘 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차를 팔 때에도 살차를 하고 깨끗하게 왁스칠이라도 해놓고 파는 게 나을까요? 세차도 안 하고 왁스칠을 안 하고 판매를 하는 게 나을까요? 뭐 간단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다음번에는 다섯 번째로는 셀러가 직접 융자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거의 못하시고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미국 사람들을 보면 외국 사람들을 보면 집에 매매를 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간단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이어가 사는 사람이 집을 사는 사람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되는데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고 파는 사람이 셀러가 융자를 받아서 셀러로부터 내가 바이어가 사는 사람이 셀러한테 융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비즈니스를 팔고 살 때 바이어로부터 셀러가 바이어로부터 돈을 나눠서 받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owner's carry라는 부분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집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는 사람이 셀러를 파는 사람한테 돈을 나눠서 갚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의 타이틀, 집에 대한 소유권은 바이어가 갖는 게 되는 거고요. 셀러는 판매하는 사람은 담보권을 설정해서 갖게 되죠. 융자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고 장점이 많죠. 또 집을 굉장히 빨리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 바이어들은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고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사러 가시면 아시겠지만 가셔서 내가 생각해서 가셨던 차 종류가 막상 딜러하고 상담을 하거나 옵션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만 더 하면서 가치를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예산을 초과하게 되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려고자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집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욕심을 내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보다 넘게 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많은 부분들이 이 owner's carry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서로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돈을 깔끔하게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선호하지는 않죠. 하지만 제일 빠르게 팔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 꼭 누구를 써야 되죠? 네, 리얼터를 써야지만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써야 되는데 에이전시를 굉장히 잘 선택해야지만 됩니다. 리스팅의 에이전시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광고도 하면서 얼마나 인맥과 주변 사람들한테 발로 뛰는 리얼터가 되느냐, 굉장한 차이가 많죠. 우리가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도 노하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변호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내 입장에 나의 지금 문제점에 계속해서 인발브를 해서 프로세싱을 해나가느냐를 따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중개인, 에이전시에 대한 선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변에서 소개를 받고 나는 제3의 또 친구의 또 친인척의 건너건너에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일을 잘하는 리얼터, 에이전시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리얼터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집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거품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요하다 아니다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잘 해주죠. 보통 보시면 미국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20년, 30년, 40년을 산 사람들이 에이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셀러와 바이어의 어떤 입장, 포지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노화가 오래되고 거기에서 직접 본인이 살고 있는 게 수십 년 된 사람들은 집을 파는 남다른 노하우가 있죠. 다음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렌트를 놓는 방법입니다. 내가 집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고려를 해보시고 과연 바로 셀링을 해서 목돈을 필요로 해서 내가 역이민을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목돈을 가지고 자식한테 그냥 원타임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게 아니라면 렌트를 놓으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금년 같은 경우에 예외상으로 해서 지금 7, 8개월 동안은 렌트에 대한 부분이 세입자가 렌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렌트를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임대, 렌트를 함으로써 고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내가 집에 대해서 가치에 모기지는 내는 부분이 남아 있으시다면 렌트를 가지고 충당을 하실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렌트를 놓으려는, 렌트를 하려는 입장이, 목적이 내가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 모기지를 얻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페이먼트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죠.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만약에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다면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를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유동자산,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장이 불황이 있을 수도 있고 호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자율이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렌트에 대한 부분 잘 판단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무엇인가요? 오픈하우스입니다. 오픈하우스를 굉장히 활용을 잘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인 경우에는 오픈하우스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내 집을 본다는 자체도 기분이 나쁘고 문화적으로도 잘 안 맞는 성격이 되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오픈하우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 말이 눈으로 봐야 먹을 수 있고 먹고 싶다라는 욕심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봐야 사고 싶고 살고 싶다라는 욕심이 날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오픈하우스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주말이면 거의 오픈하우스죠. 인터넷 발달로 해서 요즘에는 오픈하우스가 사실 조금 예전보다는 좀 다소 못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서 요즘에 3D로 해서 집의 광경을 쭉 보여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오픈하우스가 조금 다소 식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셀러로서는, 집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는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하우스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50% 이상은 내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내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일단 내 가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열이면 5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오픈하우스를 통해서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건 간에 내 집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집을 잘 팔기 위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집을 조금 더 수월하고 또 빠르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좋은 가격으로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습니까? 셀러, 바이어들 모두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